자, 안녕하십니까. 얼깨빵 토령입니다. 토령 와이프입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레슬링 기술 안목 굴리기를 할 건데요. 저번에도 안목 굴리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는 힘을 써서 넘어뜨려야 되는 안목 굴리기였다면, 이번에는 기술만 있어도 넘어뜨릴 수 있는, 굴릴 수 있는 안목 굴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상대방이 엎드렸잖아요. 안목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턱에 하나 들어갔고요, 팔꿈치 하나 들어갔어요. 근데 이 팔꿈치를 몸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줘야 됩니다. 상대방이 이 팔꿈치를 몸 쪽으로 가져가면 힘을 쓸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잡고 떨어뜨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 떨어뜨려줄 때 그립이, 자, 이거 벗고 좀 보여드려야 돼. 그렇다, 이걸 벗지 않습니다. 여기 이 팔꿈치 잡는 쪽 손이 하늘을 바라보게 잡으시고요, 그립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. 왜 그렇게 잡냐면, 이렇게 잡으면 내 그 전완근 쪽으로 상대방 삼두 쪽, 팔꿈치 쪽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. 힘을 좀 빼세요. 기술 연습하는데 혼나실 것 같은데 느낌이. 아니, 힘을 좀 있어가지고 의도 없네. 아니, 힘을 좀 빼시면 되지. 자, 여기서 힘을 좀 빼세요. 네. 이렇게 잡아서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오는 겁니다. 그럼 이쪽 공간이 비어요. 그러면 그때 이쪽으로 돌아주다가 이렇게 굴러줍니다. 이렇게 굴러주는 거예요. 나 보면서 느낀 건데, 혹시 저번 편 때 복수하시는 거 아니었잖아요. 잡았죠? 잡고. 그렇죠? 이렇게 해서? 그렇지. 이 팔을 갖고 가야 돼. 내 이 팔을 이렇게 되게. 아. 그렇지. 됐어. 그리고 머리를 밑으로 들어. 그렇지. 됐어. 오케이. 그렇지. 아. 오케이. 잘했어요. 근데 그립이 좀 풀렸어요, 지금. 아.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,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,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립이 풀린 거야. 아, 그러면 오늘 될 때까지 하죠. 아, 잠깐만. 요거는 여러분들 그립을 안 놓치고 꽉 잠궈 놓으면 계속 뺑뺑 돌 수 있어요. 아. 계속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잠깐 이쪽으로 좀. 그렇지, 됐어. 그렇게 계속. 그렇지. 오케이. 아니, 진짜 잘했어. 지금은 너무 잘한 거야. 그립이 안 풀렸단 말이야. 아, 속이 다 후련하네. 아니,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PD님, 제가 이번에 버텨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명색의 터령인데 저 안 넘어가네. 자, 시작. 여러분들은 지금 흔한 부부싸움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그럼, 아, 이거는 근데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안 돼. 백 잡았을 때 하는 거는 알려드리면 안 되는 게, 세관체육에는 이 그라운드가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거에서 많이 다쳐요. 옆 굴리기. 백 잡히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야? 네, 여기 잡고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만약 결혼하셨다면 와이프를 레슬링 시키지 마세요.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와이프분은 그냥 요가 같은 거, 필라테스 같은 거 시키세요. 네. 전국에 계신 유부초밥 여러분, 남편이 말 안 듣는다. 레슬링 배우세요. 레슬링 배우면 됩니다. 오, 남편이 바람 핀다. 레슬링 배우시면 돼요. 네, 한번 찍어드릴게요. 여기는 데드 포인트입니다. 그렇죠. 거기에서 잡으면서 쭉 땡기면서 올라와, 가슴이. 그렇지, 됐어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머리를, 귀를 왼쪽 귀를 여기다 두고. 그렇지. 그 다음에 어깨가, 왼쪽 어깨가 여기 찍히지. 아니야, 그쪽으로 말고. 이 상태에서 어깨로 여기 찍고. 그렇지. 그 다음에 이렇게 땡겨서 돌리는 거야. 어떻게? 왼쪽 무릎이 내 옆구리 있는 대로 들어와 봐. 들어오면서 옆으로. 그렇지. 아, 너무 잘해. 아니, 미쳤어요. 여러분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. 이거는 팔 많이 다쳐요.
왜냐면 이렇게 버틸 때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하다가 팔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있단 말이야. 그럼 오른쪽 버티다가 왼쪽 가면 이게 빡 찍혀가지고 어깨가 부러져요. 진짜 팔꿈치 어깨 다 부러져요. 그래서 이거는 생활체육에서는 없어야 되는 그런. 오케이, 저희 그러면 또 다음 레슬링 기술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